안녕하십니까. 노루입니다. 오늘도 조금 먼 곳으로 와봤습니다. 오늘은. 네. 뽕상버섯을 한번 볼까 해가지고 와봤고요. 뭐, 뽕상암버섯 외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고 하던 곳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뽕나무가 있는데, 저 위에 보십시오. 뽕이 엄청 크게 나네요. 넓게 나는데, 지금 여기서 쬐끄만게 올라오고요. 여기 바닥에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이미 뽕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슬 뛰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큽니다, 커. 작아도 몇 년은 된 거예요, 이게. 이거 보세요. 여기 누가 따갔죠? 따갔고, 나오고, 따갔고. 사방에 지금 버섯 균이 먹어서 사방에서 지금 막, 보십시오. 성암버섯들이 지금 튀어 올라오고 있네요. 어디 보자. 와, 이제 너무 진짜 너무 오래 먹은 오래된 나무인데요. 자, 이쁘다. 자,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래된 뽕나무들입니다. 이쪽에도 있네요. 오래된 뽕나무고, 자, 보면 누군가가 여기도 뛰어갔습니다. 예, 누군가가 뛰어갔고. 저쪽에서도 이렇게 뽕나무가 뽕상암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조그매요. 조그만데 예, 누군가 뛰어갔고. 아이고. 뭐 자라나 한번 구경만 하겠습니다. 판넬들 이렇게 쭉 시설물 해놓은데 여기가 그래도 심은 나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올라갔다가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너무 잡풀도 많고, 심으나무라는 그 자체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심으나무 자체가 없어졌고, 상암버섯이 달릴 만한 그런 나무는 없어졌고, 지금 조그만 나무들은 좀 있네요. 이제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가네요. 심은 상암버섯도. 나무 자체가 없으니까. 아쉬워요. 그런 게 많이. 우리 집 가까운 곳에, 자라는 심은나무입니다.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고, 아주 가시들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 심은나무입니다. 우리 집 주변에 가까운 곳에도 많이들 있습니다. 보면 뭐큰 아름드리 심은나무도 상당히 있어요. 자, 가시 보십시오. 상당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한 40cm? 40cm, 이건 한 50cm 되겠습니다. 낮은 산에 키 작은 나무들 사이에 지날 때 오면 앞서가던 사람이 탁 치면 이게 와서 탁 꽂힙니다. 상당히 아픕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심은나무입니다. 심은나무. 이게 심은나무입니다. 심은나무인데 이 심은나무도 상암버섯이 달리죠. 보면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이도 생겼고 숲이가. 여기 누군가가 이렇게 꽃나무도 심어 놓으셨네요. 예, 보시면 여기도 덕지덕지 상암버섯들이 자라죠? 이런 게 심우 상암버섯입니다. 여기도 보시고,
자, 위쪽에도 보시면 시무상황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이고. 시무상황버섯입니다. 덕지덕지. 참 여러 곳에서 자라나네요. 달라붙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시무상황버섯은 가만히 보면은 뽕 상황버섯과 거의 유사합니다. 컸을 때 보면은. 네, 뽕 상황버섯과 작은데 작지요? 단단한 게 가장 뽕 상황버섯과 많이 유사하게 많이 생긴 겁니다. 보면 단단함도 그렇고 생김도 그렇고 컸을 때 보면은 위에 이끼도 끼어 있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거의 뽕상황버섯과 흡사하게 그렇게 자라나죠. 보십시오. 형태들이 뽕상황버섯을 많이 닮았죠? 작아도. 여기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은 마을 주변이라든지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자주 따가시는 그런 시무상황버섯 같습니다. 오늘 뭐 보고자 했던 시무상황버섯은 안 보이고요. 잘라진 부분도 보고 하면 참 세월이 느껴지는 나무입니다. 자, 주변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물들이 다니는 곳곳에 이런 나무에 묶어서 지금 올물을 만들어 놨어요. 자, 지금 보면 여기도 이렇게 올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보십시오. 지나가다 걸리게끔. 그쵸? 와, 대단한 양마들이 여기다 하나 놓고, 또 여기다 하나 놨습니다. 들어가다가 걸리게끔. 자, 여기도 또 하나 놨습니다. 총 세 개를 또 만들어 놨네요. 이걸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을 돌면서 찾은 올무입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와, 여덟 개를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짐승 다니는 길을 딱 찾아서, 네? 짐승 길에다가 설치를 딱 해놨습니다. 이거 언젠간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너무 심한데요, 이번은. 완전 동물 길목에다가 설치를 딱딱 했습니다. 와, 이 양반 진짜 심한 사람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안에 곳곳에 굉장히 많이 설치했어요. 지금 보세요. 와, 이 양반은 진짜 이거 보세요. 야, 아, 제가 오늘 수거했는데 한 20개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조금 더 찾아보고요. 오늘 뭐 산행보다도 올무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수거한 올무를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다 놓으면 또 찾아서 또 설치를 할까봐 모두 가져왔습니다. 참 오래전부터 했어요. 이런 거는 좀 오래된 거고 흙 묻고 막 이런 게 이런 것도 얇고 전문적인 사람 같습니다. 전문적인 밀렵꾼입니다.